당시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반도체가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반도체 많은 기업들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희망을 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의 결정도 나왔고 로봇 택시도 공개가 됐고 또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깜짝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은근히 이슈가 많은 하루인데요. 저희와 함께 잘 정리해보시고 마감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주 초반에 이 전체적으로 좀 소화를 했고요.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있었습니다. 약 12시 즈음부터 테슬라가 관련된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곳에서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이 바로 로보택시의 로봇캡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눈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과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이버트럭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는 4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는 큰 혁신은 없었다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요. 휠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고요. 페달도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간소화된 로봇택시인데 엔드투엔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쓰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이 자동차가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카메라는 그래도 좀 이용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카메라 관련주들은 그나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좀 소멸됐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 다만 한국 시장에 좀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나왔고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하됐을 때 역사적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00년 이후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특히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 관계입니다. 이 말은즉슨 금리는 인하됐지만은 코스피는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와 코스피는 함께 동행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락이 나올 때에는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좋았고요. IT 가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반도체와 가전이 모두 다 좋았는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 괜찮습니다만은 반도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4분기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모멘텀이 고점 레벨 도달 후에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DRAM 지수, DX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2개월 내로 둔화될 전망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DXI 지수는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2개월 내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순율에도 거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물론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반도체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가전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IT 가전 쪽도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IT 가전 업종은 포트폴리오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IT 가전 내에서도 수익률도 좋고 배당률도 좋은 실적 잘 나오고 배당도 괜찮은 기업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라는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 관련된 종목을 15가지로 추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LS 머트리얼즈 있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배당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미국향으로 좀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CIS, 세 번째로는 비츠로셀입니다. 신흥 SEC까지는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일곱 번째 있는 팅크웨어가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국면입니다. 반도체 좋고 IT 가전이 좋았던 지난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힌트로 삼으셔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투자 포인트 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이제 좀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주는 영향도 작지가 않고요. 또 국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안 그래도 소외당하는 경향이 요즘에 적지가 않은데 중국 증시의 수급 쏠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던 중국 증시 시장의 시선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2차 기자회견으로 쏠렸었는데요. 한방이 없었던 중국의 2차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8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내년에 2천억 원 위안, 즉 3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굳이 새로운 걸 꼽자면 이것이었는데 이것 말고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로 끌어서 쓰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2천억 위안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3조 위안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별지방채 매각 자금 사용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재정지출 보장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수치도 아니었고 또 기대했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정산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의 펀더멘털이 현재 변함이 없고 여전히 막강한 시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자신감을 보여줄 만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휴장 이후로 급등 출발했던 중국 증시도 하락 반전했고 우리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책 효과가 너무나 짧게 나타난 것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 일제 1에서 2%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실망해서 중국 정부에서 오는 12일에 공개 브리핑을 개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경절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12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에 따라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 내일 12일에 있을 브리핑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중국 증시 방향 그리고 우리 증시의 수급 방향성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확실한 재정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익실현 매물이 또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국경절 소비도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경절 소비 판매 규모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였기 때문인데 1.4조 위안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1.5조 위안 수준이었는데 이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고요. 중국의 내수 소비가 장기 소비 성장 트렌드에서 하향 이탈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소비자의 실제적인 소득 감소에서 초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충격과도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에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20년대 이후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소매 판매 증가율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유연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더 우세한데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현재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신중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부양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구체적으로 상승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양 정책이 앞으로도 한 3에서 5개월간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물 지표의 개선도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중국 증시 향방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